오토바이 가고요. 저 앞에 녹색 신호. 오토바이 앞에는 어중간하게 택시가 한대 가고 있습니다. 왼쪽에 어떤 차가 하나 들어왔죠. 여기에서 저 차가 쑥 들어오더니 들어와서 바로 멈춥니다. 쾅! 어떻게 된 사고냐면요. 여기서요. 쭉 가는데 저 오토바이랑 그 앞에 택시가 가고 있어요. 저 택시가 어중간하게 가다가 2차로, 3차로 물고 가다가 택시가 여기에서 쑥 들어옵니다. 네, 여기서 들어와요. 들어오니까 이 택시가 쑥 들어오니까 오토바이가 급제동하면서 뒤접고 넘어졌어요. 그러니까 이 차가 급제동하는 겁니다. 그러면 내 옆에서 저차 들어오는 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. 자, 여기서 저 차가 이때 들어오고 하나, 둘, 꽝. 이 사고를요, 블박차 100% 잘못이래요. 아니, 내가 철벽이 완전히 다 끝냈는데, 왜 뒤에서 들이받아? 안전거리 미확보. 그래서 블박차 100% 잘못이라고 합니다. 저는 이해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경찰서 가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도요, 저거 완전히 다 철벽이 다 끝났는데? 다 끝났어. 블박차 가해 차량이야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예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그러는데요. 안전거리 제가 지키고 가고 있었죠. 근데 갑자기 쑥 들어와서 그차 때문에 저랑 오토바이랑 안전거리가 침해됐고요. 그리고 그 차가 저를 가로막아서 그 앞에 어떤 사고 있는지 몰랐어요. 저차 없었으면 오토바이가 넘어지더라도 제가 안전거리에서 딱 멈출 텐데요. 쑥 들어와서 저제 앞을 가로막아놓고 제 눈을 막아놓고 더 급제동. 이거 제가 100% 잘못입니까? 제가 더 잘못한 거예요? 투표해보겠습니다. 앞차의 완전한 차로 변경 후 차로 변경이 끝났다. 그래서 블박차 100%다. 아이, 그 차가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안전거리 지켰어야지. 변경 급제동은 앞차가 더 잘못이다. 앞차 100% 잘못이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의견은 앞차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2%, 앞차 100%라는 의견이 78%입니다. 앞차가 더 잘못이면 블박차 잘못이 있다. 블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? 저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나요? 아니, 어떤 분들은 저 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빵 했었어야지. 자, 여기서 봐봐. 이제 차 가잖아. 여기서 차 들어오잖아. 저 차가 오면은 여기서 못 들어오게 하든가, 여기서 깜빡이 켜자마자 들어오는데, 빵! 해도 밀고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. 왜냐면 그 앞차랑 간격이 좁으니까 들어옵니다. 들어오면서 오토바이랑 간격이 얼마 안 되고, 나랑 간격이, 요 공간이 얼마 안 돼요. 요 공간이 얼마 안 되는데, 여기를 끼어 들어옵니까? 앞에 차들이 쭉쭉 가면 괜찮죠. 그런데 여기서 들어왔고, 자, 이제 내가 앞차랑 이제 안전거리를 벌리려고 노력하는 거, 이제부터. 아까 들어올 때부터 내가 끽 하지 않잖아요. 아, 이제부터 안전거리, 아이고, 저 차가 내 안전거리 잘라 먹었네. 안전거리 지키자. 그런데 여기서 하나, 1.5초 만에. 저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아니, 저게 철로변경이 끝났다 해서 무조건 도시가 잘못이다. 아이고, 원시시대 때 얘기죠. 불발적으로 어떻게 피해요? 앞차 100% 해올지 않겠습니까? 아니, 저쪽에 누가 깜빡이 들어올 때 끼익 하고 급제동하나요? 그 차가 들어오면 아이씨.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슥 브레이크 잡으려고 저 안전거리 벌리려고 했는데 그 차가 능 멈추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